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좋은 차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워낙 또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쁜 차량이고 디젤도 있고 이제 휘발유 타입도 있습니다. 양쪽 타입이 다 있고 예쁜 디자인,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즘은 벤츠보다도 제네시스가 훨씬 더 인기가 좋고 훨씬 더 또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880만원 일단 신차가가 대략 한 5,200이죠. 디젤. 그런데 3,880. 굉장히 싸죠? 자, 이 차량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이 차량 제가 한 5대 정도 이 모델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상이죠.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델은 대략 매장에 오시면 133대 저희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전부 다. 자,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요 차량은 2.5도 있고, 뭐 2.2도 있고, 3.5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기본형과 스포츠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입은. 자, 이 차량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5대 정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색상이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주색이죠.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앞에 그릴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쁜 그릴이고 약간 좀 균형이 좀 됐다? 뭐 그런 느낌이고 하단 범퍼 그릴도 예쁘고 상당히 두 줄 램프가 좀 센스 있게 보이고 앞에 본네트의 눌림이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보이죠. 뒤에는 또 훨씬 더 멋있습니다. 두 줄 램프로 스타일리쉬를 했죠. 그리고 휠 자체도 상당히 예뻐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디젤입니다. 디젤. 이런 차량은 이제 그 매연을 확인해 봐야겠죠? 3,380만원, 신차가는 5,200. 주행거리는 7만 킬로에 21년식입니다. 9월달에 매입을 했어요. 9월 20일날. 성능점검 기록부 볼게요. 사고가 있을까요? 사고 교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이고 렌트도 없었고 매연도 3%. 일단 매연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세부 상태 볼게요. 미세니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고 옵션 볼게요. 파워 트렁크죠? 버튼 누르는 식이고 이쪽 보시면 이제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차량 자동 진단 같은 거 해주고 하이패스가 안쪽에 있어요. 블랙박스 있고 여기 보시면 핸들 오른쪽이죠? 계기판 그리고 오토기아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조절, 속도 조절 이런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가죽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의 수납함도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12.3인치 멀티 내비가 들어갑니다. 예쁜 내비죠? 자, 이렇게 제네시스의 천사의 두 날개가 보이고 멋있잖아요. 자, 이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전반적으로 우수한 느낌. 자, PR&D 다이안식으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고요. DIS 내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전동 시트, 조수석. 자,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상당히. 요 차량,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요 차량,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 디젤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4,890만원. 이번 차량은 휘발유예요. 주행거리가 짧은 게 인상적입니다. 고작 2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자, 요 차량 차량 번호도 너무 이쁘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꼭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은 차량 번호 뒷자리 7770 꼭 알려주세요. 자, 휘발유 모델이고 2.5입니다. 연비 좋은 편이고 9월 20일 날 매입을 했고요. 실내는 멋진 브라운 컬팅이 들어가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죠. 이 차량 이제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볼게요. 자, 사고 교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렌트는 있었어요. 그리고 세부 상태는 미세한 이유가 아주 없어요. 깔끔합니다. 이 차량은 구매하셔도 돼요. 이런 차 사야죠. 120대 중에서 제가 오늘 5대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모델 신차가는 대략 한 4,900 정도 됩니다. 4,900. 이렇게 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빠지진 않았죠. 자, 파퓰러 패키지 420만원. 2열 컴퓨터 패키지, 파노라마 슬로프, 총 추가 옵션은 6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휘발유 차량이고, 하얀색이고, 예쁘죠? 디자인 자체가. 요런 느낌이에요. 저는, 전면부가 상당히 이쁘다는 거. 차량 번호판은 호짜기 때문에 렌트카죠.
이 차량의 번호는 이제 바꿀 거예요. 실내는 이렇게 현재 지금 상품화하기 전에 촬영을 했어요. 브라운 컬팅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탑앤고 조명 조절 경사로와 미끄럼 방지 세트로 같이 들어갑니다. 안전장치가 같이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가 같이 들어갑니다. 센터 컨트롤러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과 USB 들어가고 다이얼식으로 기어 변속할 수 있고 감지 센스 들어가고 카메라가 같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같이 들어가요. 메뉴 같이 들어갑니다.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이 들어가고 약간 브라운 톤의 핸들이 들어가죠.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은 트렁크가 상당히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생각보다 넓어요. 휠도 예쁘고 뒷좌석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앰비언트가 상당히 빛나죠. 푸른 빛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즐겨찾기 기능, 내비 기능, 프로토 기능 다 들어가죠. 요 느낌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고급스럽죠. 다음 점이다. 자, 이번 모델은 숯검댕이에요. 완전 검정, 아주 진한 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자, 이 차량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추가 옵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자, 이번 모델은 일단은 디젤이 아니고 휘발유예요, 휘발유. 4,390만원, 21년식, 86,000km의 휘발유. 전부 다 올 블랙입니다, 이 차량은. 자, 이 차량은 신차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6,000이 넘어요. 무려 6,100만원. 신차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자, 사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의 2.5. 휘발유 86,000km에 21년식. 자, 성능점검 기록부 볼게요. 사고 교환 일단은 전혀 없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무사고입니다. 렌트도 없고요. 아, 렌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렌트 있어요. 사고 교환은 전혀 없습니다. 세부 상태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없고 깔끔한 느낌이죠. 자,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한 70% 남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고 휠 자체가 일단 20인치 휠이고 21인치입니다. 고급스럽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축방 카메라 각종 옵션들 들어가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브라운 투톤으로 트림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와 워크인 들어가고 경사로와 미끄럼 방지 스탑앤고 들어가고 스탑앤고는 이제 눌러보시면 연료 절감 효과가 조금 있어요. 티는 만납니다. 파노라마 슬로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죠. 키 두 개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브라운 컷에 컬팅 들어간 고급스러운 갑죽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가요? 괜찮죠? 추가 옵션은 대략 한 560만원 들어가 있고 추고가는 무려 6,100만원. 파노라마 슬러프 파퓰러 패키지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추고가가 좀 비싸죠. 6,100만원. 스포츠 모델이라 그렇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너무 저렴. 하얀색입니다. 4,590만원. 자, 이 차량도 휴발유 모델이고 21년식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35,000km. 이 차도 거의 안 탔죠. 이런 차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매장에. 자, 이 차량은 사륜구동 휴발유 하얀색입니다. 실내가 베이지라서 상당히 예뻐요. 그게 또 장점이죠. 신차가 이 차도 비싼 편입니다. 6,000 넘어요. 자, 성능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사고 교환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렌트도 없고 일단 렌트가 없어요. 그게 좀 마음에 들죠. 자, 세부 상태 미세니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완전 A급이죠. 풀 A급 35,000km 탄 풀 A급. 자, 9월 23일 날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하잖아요. 자, 이런 느낌이고 뒷좌석에 열선과 통풍이 같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뒷좌석 사람을 약간 생각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하얀색 베이지 너무 이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 너무나도 깔끔하고 트렁크 캐치 부분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기스가 안 나죠. 자,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경사로와 미끄럼 방지가 스탑앤고랑 같이 들어가고 실내가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프로토 시스템 들어가고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고 이런 차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차량, 요 느낌. 추가 옵션은 2열 시트 컴퓨터 패키지,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넣습니다. 자, 그리고 추고가는 대략 6,050만원이에요. 다음 차 볼게요. 오늘 마지막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4,499만원. 휘발유예요. 12,000km밖에 주행은 안 했어요. 일단 주행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준신차급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내도 그렇지만 실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일단은 4,499만원 1인 소유의 보호미력 없음, 그게 특징이고 실내가 밀크 베이지가 특징입니다. 깔끔하죠? 요 느낌이고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보호미력 없음 휘발유 12,000km에 22년식 신차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트 없고요. 가구 교환 전혀 없고 세부 상태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죠. 자, 이 차량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 옵션만 있네요. 옵션은 이제 기본 옵션만 있지만 4,499만원. 조금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 아무것도 문제는 없지만 가격대가 조금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하얀색이고 베이지고 그냥 기본 옵션만 있네요.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기본이잖아요. 스탑앤고, 조명 조절, 경사를 미끄럼 방지, 이건 다 기본입니다. 트렁크 캐치 부분도 기본이고 뒷좌석 열선도 기본이고 워크인도 기본 옵션이고 내비 후방 카메라 기본 옵션이고 블랙박스는 추가 옵션이고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이고 전부 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기본 옵션이고 전부 다 기본 옵션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깨끗하고 좋네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